뭐 나라 쪽에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지레고 하니까나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는 거 싶어서 그랬는데 술자. 뭐그 노령연금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? 노령연금밖에 없으면은 다른 뭐 기초생활 그 수급이라든지 이제 아저씨 돌아가시고 예. 이제 국민연금 그뭐 20만 원인가 고이라. 그래서 이제 집에 막 그하고 하니까나 좀이라도 주면 도움 좀 될까 싶어서 그래. 하루에 한 2, 3천 깨야 됩니다. 그 갖고 먹고 살도 못 하고, 억지로 먼저 뭐참 몸이 아파도 이제 움직이는 게지. 밤에 나와가지고 한시 돼서 너무 좀 추워가지고 집에 갖다 놨다가 또 자고 또 한숨 자고 나일 나가지고 또 추워가지고 못 안았다가 그래 고물상에 가간다니까. 아침에 그냥 받아갔네. 네, 아침에 받았어. 응, 받아갔네. 응, 자꾸. 아이고, 더워. 여기서 뭐 나갔다. 가지값이 너무 내려가지고, 1kg에 40원. 하루 고물케봐야 쪼개 주바야 또 1,500원, 1,800원, 2,000원도 안 되게. 잠들 주바야 돈은 한 2,000원, 3,000원밖에 안 되게. 한 10년 됐는데, 해지값 좋을 때는, 나보고 쫓아다니면 돈 많아서 주지. 지금 뭐 하루 종일 뛰봐야 정확한 대답을 모르겠지만 뭐한 5천 원 그렇게 안 돼. 키로 70은 해봐야 100키로 주면 7천 원인데 100키로 주기 하늘에 별따기라. 또 마이 없고 바지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. 주변에 죽는 죽으시는 분들이 많이 아유 많이 가지고 뭐 얼마 죽지도 못합니다. 고무사이가 나. 그러네요. 언니랑 좀 놀라고. 됐어요. 야, 고맙소. 좀돈좀 주면 좋겠네. 이 파지를 줍는 분들이 제가 잠깐 이렇게 봐도 엄청 인원수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인원수만 해도 한 50명 이상, 100명 가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만 해도 한 50명이 넘어요. 어떤 분은 하루에 11시간을 걷는데 파지를 팔아 보니까 2,000원도 안 됐어요. 근데 그분이 정말 걸을 때 누군가는 그분에게 물 한 잔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그분은 벽에 붙어 있는, 전봇대에 붙어 있는, 나무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떼가면서 허리를 굽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저게 1원도 안 되고 10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는데도 그분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본인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돕게 되었습니다. 박스가 나오면 이 밑에다 놔둬요. 그러면 오후 되면 딱 저기 어르신들이 가져가게끔. 여기 한번 보세요. 이런 모습을 이분은 일일이 다 손으로 분리를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넣고 이런 거는 고물상에서 안 봤거든요. 근데 이거를 시민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덜 힘든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.
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했을 텐데 사실상 뭐 이 일 외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해준 일이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면 이게 그 정서적인 거부감이나 아니면 주변의 인식이나 시선, 뭐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사실 시작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지를 줍는다는 거는 자기 생활이 그만큼 어렵고 다른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폐지 편집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게 조금 더 소득이나 안전 차원에서 더 낫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노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되게 멀게만 느껴지는데 솔직히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처럼 열심히 지내다 보면 언젠간 저도 뭐 밝은 노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봅니다.